지난주 풀 3D 그래픽을 앞세워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고난이도의 조작법과 최적화 실패로 마니아들만의 게임이 되어버린 홈월드. 하지만 최신 그래픽과 사운드로 재무장에 컴백한 홈월드 리마스터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선보였는데, 과연 높은 진입장벽을 뛰어넘을 만한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홈월드 리마스터드를 함께 만나보자. 자, 저희가 이제부터 홈월드 리마스터판을 드디어! 이거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이거? 뭐야, 99년도니까는 99년도 하면 역시 그 롯데가 삼성가의 플레이어. 홈월드 리마스터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월드 1의 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네. 그런 이제 오프닝이 인상 깊었는데 아유, 원래 있던 부분은 이제 그 약간 3D화 시켰죠, 지금. 네. 확실한 리마스터라는 느낌이 좀 들죠. 일단 영상에서부터. Ends of the Great Desert. An expedition was sent. 딱 유저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정말 완벽하게 리마스터 음악 탁 우주선부터가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화면인데 그래픽이 완전 달라. 완전 달라지게. 이거 보십시오. 예전에 보던 그런 약간 각진 텍스처 그냥 한 장 발라놓은 그런 게 아니라. 광원 효과부터 다르잖아 지금. 오, 뒤에 우주 더 좋아, 더 좋아 우주가. 성운이 보이잖아. 성운 은하가 보이잖아. 아까 전에 저희 움직였었던 이 비행기 말이죠. 이렇게 변한 거라고. 이 반짝거리는 이 네. 그 금속의 질감. 자, 이 빛이 들어온 그 광원 효과, 그렇지, 이런 거. 이 음영의 변화, 음영의 변화. 짜잔.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스페이스 오페라. 네? 스페이스 오페라. 예. 스페이스 오페라 이런 장르. 인터페이스도 간단해서 예전에는 막 F5번이 뭐다 눌러야 됐잖아요. 네. 물론 먹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우하단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이. 자,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 생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예. 이게 뭐냐? 부대 지정입니다. 1번 부대가 됐을 때는 왼쪽 아래 1번이 이거 색깔 지금 인터페이스 자체도 직관적으로 변했죠.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또 다시 이제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추후에 그 마더십이라든가 캐리어라든가 이런 거 찍어보게 되면 랠리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비행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카미카제라고 써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폭병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네. 공격하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작품부터는.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하면 뭔지 설명해 줘야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컨트롤 L을 눌러서 이제 가면은 빨간색으로 변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택 땅 모드. 이렇게 쭉 가면은 자, 그러면 대각선 아래로 이동하면서 우주 드론을 야야야야야! 어택 땅을 찍으니까 지나가면서 때리는 거 아니야? 사실 예전 버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변경된 인터페이스 중에 좀 가장 큰 부분은 또 어떤 점을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네. 빌드 창이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네. 이거죠. 옛날처럼 그 화면을 덮어서 빌드 막 만들다가 이게 뭐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변경점 중에 하나고. 사실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홈월드 2에 있었던 인터페이스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훨씬 더 진보된 부분으로 지금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1의 리마스터 버전은 사실상 예전 1 플러스 2의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해야 맞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과 2가 시스템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 둘 다 2를 베이스로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1이나 2나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이제 유닛의 추가 유무, 그게 좀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리면 제가 또 그 이런 RTS, 또 우주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3차원적인 공간에서 전투는 제가 또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오성균 해설과 한번 붙는 게 어떨까? 다음에 제안을 드리고 싶네. 제가 어디 무슨 출신인지는 아시죠? 저 RTS 출신이에요. RTS? 뭐예요? RTS요. RTS가 뭐예요? 전지는 아세요? 리얼타임 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홈월드 1대1 대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에서 3D로 오프닝부터 확 달라진 홈월드 리마스터드. 더욱 완벽해진 그래픽부터 간편해진 인터페이스까지 홈월드 리마스터드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RTS의 꽃 1대1 대전을 펼쳐볼 차례. 자칭 RTS 초코수
오성령과 허한욱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지금 펼쳐진다. 허한욱 게임 연출과 제가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멀티플레이가 무엇이 변경되는지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 돼. 이번 그 멀티플레이는 1, 2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원에 나왔던 종족과 2에 나왔던 종족이 서로 붙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가미카즈라고 네. 원래는 이제 베이가 종족이 쓰던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건 멀티플레이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경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종족부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종족이 지금 보시면은 히가라, 히가라, 베이가, 그리고 쿠샨, 네. 다이탄, 남자의 랜더. 아, 저는 그 쿠샨 종족으로 하겠습니다. 쿠샨이 정말 싫어하는 종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이탄. 다이탄 분들인가요? 여하튼 제가 한번 온게임넷에 걸맞는 우주전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워프! 나의 마더십이 아, 열립니다, 열립니다. 아, 역시 마더십.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광물 위치를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서치식과 프로브를 이용해서 네. 상대방을 정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이 되게 많네요. 초반에 제공되는 이 캐리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캐리어 설명은 네가 하세요. 아,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본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아, 멀티가 움직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 견제를 좀 상대방과 초반보다 지금 벌써 정찰기끼리 지금 붙었죠. 아, 그렇군요. 아. 어차피 초반에 정찰기는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본진 우리 본진 들어와서 이것저것 그런 많이 하셨네요.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만 와. 알았어. 이게 리서치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 거가 빌드가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가 떴을 때는 초반에는 빠르게 좀 야 얘기하고 있잖아. 왜 문제 있어? 야,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지금 저의 공격은 이제 그 폭풍 정식. 네. 휘몰아 치기 막 뭐 덩덩덩기덩쿵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작가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싸우고 있군요. 오! 죽었다. 아, 그렇죠. 아, 지금 열심히 얻어맞고 있죠, 지금? 지금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뭐가 공격적인 거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왜 이렇게 느려? 열심히 얻어맞자. 역시! 쿠션은 위대다! 아, 정통성! 뭐 해설을 해? 뭐 워크래프트스 2D는 안 돼? 어디서 지금 2차원 평면적 인간이 지금? 아, 이거 돈이 많은데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업그레이드 때문에 너무 없어요. 아하, 그럼 안 되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제가 유리한 걸 알 수 있겠죠. 아하, 좀 발로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아, 제가 좀 잠시 보면서 코치를 해드리면은 지지치세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야골라. 야, 여러분, 넓은 화면으로 감상하시죠. 오케이, 지지. 이렇게 해서 제 1차 우주전쟁은 저희 쿠시안 종족이 압박받는 다이탄 종족을 다이단입니다. 다이단 종족은 깨끗이 물리치면서 우주의 평화를 시켰다는 그 뉴스와 함께 멀티플레이를 마치고 싶습니다. 12년의 세월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홈월드 리마스터드를 집중 탐구해본 시간. 한층 화려해진 그래픽만큼이나 업그레이드된 홈월드 리마스터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20세기 감성이 듬뿍 담긴 홈월드 클래식 버전부터 21세기 기술력으로 재탄생한 리마스터드 버전까지 모두 즐겨본 두 남자의 소감은? 예전에 그래픽하고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발전된 그래픽과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약간 갑갑한 면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 좁은 화면에서 많은 수의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는 그렇죠.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어떤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당한 쪽은 모르겠는데 공격이 됐을 때 이 시원시원함이 예? 편대백을 쫙 상대 캐리를 두다다다다다 빵! 요런 재미가 살아있는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더 붙어보도록 할까요? 아, 알겠어. 아까 시작할 때 내가 뭐 워스리를 막 이래 하고 스타를 그래 하고 예?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평면에 익숙한 사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훨씬 더 재밌는 게임에서 위아래 이 공격을 막 이게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축이 있을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